제가 2008년 9월, 그러니까 한 10년 전에, 9년 전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데요. 그때가 아마 29, 30 되었던 것 같아요. 처음에 하나님 만나고 정말 제일 좋았던 게 어떤 조건 없이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었고요. 그리고 제 입에서 스스로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너무 좋았었어요. 근데 처음에 그 기쁨으로 막 모든 게 금방 변할 거라고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근데 한 1년 반, 2년까지 오히려 상황이 더안 좋아지는 거예요. 아, 믿으면 뭐가 다될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? 그래도 힘들어도 예배를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. 이제 그러던 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찬송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. 그때 들었던 그 찬송, 그주 안에 있는 나에게서 어떤 부분이었냐면요.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, 어제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라는 찬송이 딱 귀에 들어오는데, 왠지 그걸 딱 들었을 때, 그럴 수 있을까? 나도 지금 너무 두렵고 힘든데, 이게 기도가 된다면, 전날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될수 있을까? 그럼 너무 좋겠다라는 희망이 막 생겼던 것 같아요. 되게 힘들었었는데, 그 찬송이 되게 무슨, 영화에, 되게 백그라운드 뮤직처럼, 이 힘든 와중에 뒤에 쫙 그때 기억이 있어요. 많은 분들이 하루하루를 왜 살아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. 그냥 눈앞에 있는 일과 삶에 치여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행복하지 않게 너무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, 사실 믿는 사람들도 힘이 들 거고,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힘든 세상이죠. 근데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, 그 사람이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실 거고,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. 이 찬양을 우리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들한테만 주셨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. 지금 힘들어하고 예수님을 찾을 그 타이밍에 있는, 그리고 그 타이밍을 만들어줘야 돼요. 우리가 집중해야 될그 누군가가 이 찬양을 들었으면 좋겠어요.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, 하루하루 너무 힘든 사람들, 그리고 과거의 저, 또 지금의 저, 그곳에서 우리한테 뭐라고, 너 뭐뭐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사랑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함, 어둠 속의 빛 같은 희망, 그걸 보게 되실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진짜거든요. 그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시고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.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,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.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, 할렐루야.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.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.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
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에